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나눠보는 시간, 부모 광장 오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우리 요즘 주변 보면은요, 순간 욱 하는 화를 못 참아가지고요, 손해를 보거나 대인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막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건강하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면서 화를 잘 표현하는 비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제대로 화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두 분,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랐다? 최근 화를 주체하지 못해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떠들썩한 대한민국.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안의 화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특별한 비법. 엄마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데 참고 있거든. 네. 내 속엔 화가 너무도 많아. 엄마가 불났다. 개그우먼 장미화. 부모는 감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몸으로 가르쳐. 감정을 잘 다스려야 행복이 보인다. 감정 코칭 전문가 함규정. 직원이 19명이었는데 1년 만에 18명이 그만뒀어요. 참아도 폭발해도 골치 아픈 화. 똑똑하게 다스리는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살다 보면 화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얼마나 욱하는 게 많으면 이 대한민국을요, 국대한민국, 내지는 분노공화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욱하게 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어떨 때 화나세요?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남이 이제 반복할 때나 또는 제 스스로한테도 그럴 때 화가 좀 많이 나요. 같은 실수를. 저 평소에도 화를 많이 내지만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그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런 지적장애 구출하는 프로그램을 한 4년 했었어요. 네. 그 전국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구출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제가 평생 낼 화를 그날 그때 다 냈더니 그래서 머리가 화이트 쉬었어요 지금. 아 네. 진짜 그게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는 부분 염색하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는 남편에게도 화가 많이 나는데 이걸 얘기하자면 밤새야 되는데 예. 남편에게 화가 나는 건 제가 뭘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아 우리 저 김 변호사님 이사했잖아. 그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얘기하면 어? 언제 이사했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디로 이사했다고. 내 말을 기억 못할 때. 남자들은 잘 기억 못 해요. 원래. 짜증나요. 그리고 또 아침에 갈 때 제가 이렇게 문까지 나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럼 저는 끝까지 손을 흔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흔들다가 문이 닫힐 때쯤 되면 이렇게 해서 거울을 봐. 이렇게 자기가 외면해서. 아직 문이 안 닫혔잖아요. 저랑 시선을 마주치고 있어야 되잖아. 거기다 잘생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 잘생기지 않은데 왜 저렇게 거울까지 봐야 돼? 이러면서 혼자서. 화라는 것도 적당히 화를 잘 내야 맞아요. 상대방도 잘 알아차리고 맞아요. 또 본인도 감정을 잘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화를 내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제대로 똑똑하고 건강하게 맞아. 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요. 맞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화 안 내실 것 같은데. 그러게.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화가 나요. 그렇죠. 왜냐면 욱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을 공부하고 뭐 감정 코칭을 하니까 집에서 삼촌 화 안 내시죠? 라고 얘기하면 집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화를 내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말씀하셨듯이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느끼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화를 잘 관리할 거냐가 이슈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똑똑하고 제대로 화를 낼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차트 준비해 갖고 왔죠. 네. 네. 똑똑하게 화내는 비법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화를 부르는 화. 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화를 잘못 내면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감정이죠. 그렇지. 그런데 그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화를 냈는데 이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화를 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홧김에 남의 차를 파손하거나 아니면 불을 지르거나 홧김에 남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아이고. 화로 인한 우발적 범죄로 인한 경제 손실이 한해 9천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네. 그래요?
무섭다. 근데 또 최근에 잘 아시는 그 이슈가 되었던 땅콩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땅콩 때문에 욱했고 비행기 회항했고 국민의 분노를 샀고 법의 심판까지 받았잖아요. 아마 이 순간 가장 많이 내가 참을 걸 하고 맞아, 후회하는 사람은 맞아. 본인 당사자의 그렇죠. 지지도에 높아요. 또 이 신문에서 보면 부부간에 열받아서 남편이 이 집에 불을 지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에서 그 끼어들기를 못했다고 화가 나서 삼단봉을 휘둘렀던 사람들도 있죠. 결국 이 화를 잘 못 다스리시면 내 직장 또 내가 쌓아온 명예 가족들 간의 신뢰 사랑 이런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회적으로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옛날보다 이게 점점 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슈드.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편은 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인사를 해야 해. 그렇죠. 이런 슈드를 해야만 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자꾸 화를 내야 되게 돼요. 네. 왜 거울을 보지? 이런 것들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부류는 화를 내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꾸 화에 중독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화를 내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건 이게 고수가 아니라 하수에 해당이 되죠.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할 수 없이 화를 내니까 뭐 그렇죠. 움직여주는 거는 무서우니까 또는 그렇죠. 애들이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화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엔 1강도로 화내면 말 듣는데 그 다음에 3-4강도로 올라가야죠. 요즘 그래서 집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화는 지나치게 내면 나의 건강도 맞아요. 해치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자 그런데 이걸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철 씨는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화가 나면 술을 마시죠. 술과 담배죠? 술을 마시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수다를 떨면 좀 편해지고 내가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마실 때 좋아지고 그리고 노래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제가 가수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노래를 그 보통 가수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저는 막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집에서도 막 하고 저는 그냥 피해요. 그 사람을 피해서 밖에서 바람을 쐰다든지 아니면 뭐 담배 한 대 피운다든지 같이 화를 안 내고? 같이 화를 안 내고 같이 화를 내면 싸움이 되잖아요.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까지 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미아 씨는 어떻게 푸세요? 예전에는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땐 저는 잤어요. 그냥 씻지도 않고 제가 씻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씻지도 않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잠이 와요? 화가 나는데? 막 극도로 화가 치밀 땐 씻지도 않고 잠이 와요. 근데 요즘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예.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요. 제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생각하게 해달라.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 내 탓은 없었나. 아 이건 내 탓이다. 왜? 열 중에 하나는 내가 줬다 이거지. 가만히 보면 원인을 내가 뭔가 하나는 줬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좀 돌려서 해요. 그것도 고상한데요. 좀 그렇죠? 예, 좀 고급스럽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타인을 이해하는 걸 통해서 나의 감정을 잘 이렇게 다듬어 간다는 거는 그건 정말 역지사지를 이해하고 이타심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시죠. 그래도 막 3일에 한 번씩 화가 나요. 다 그게 안 눌러져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전문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화나죠? 예.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좀 좋은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귀정신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 주셨는데, 한 번에 이제 지금 사실은 굉장히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바로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 반신욕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불편해진다 싶으면 물을 받고 들어가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몸을 이완시켜요. 고상하네요. 진짜 고급스럽다. 아니 근데 그게 이유가 몸과 감정은 하나라서 내 마음은 강도가 높게 올라가 있더라도 몸을 이완시키면 같이 감정도 이완돼요. 내려가는. 그러니까 하고 나오면 조금 나아져 있는 거죠. 맞아. 의학적으로.